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가 LX, K-워터와 함께 주소기반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프라 구축과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에 주소기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국제표준기반 주소체계 고도화와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범 대상지인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단지로서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하였으며 2층형과 3층형 총 56세대 스마트 코리더, LWP 커뮤니티 센터 등 미래 주거 컨셉을 제공하여 로봇 실증과 스마트 서비스 연동 및 검증에 적합한 곳입니다. 스마트 빌리지에 로봇 배송을 위한 주소 체계를 새로이 부여합니다. 타운하우스, 아파트, 대학 캠퍼스 등은 내부 도로 구간이 없고 하나의 주소로 되어 로봇 배달을 위한 정밀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인식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정체성을 살려 새로이 도로 구간 8개를 부여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내 모든 건물에 총 58개의 건물 번호와 주요 시설물에 두 가지 유형, 세 개의 사물 주소를 새로이 부여하였으며 도로 명판, 자유형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등 GS1 국제표준 주소 정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소판의 QR코드를 폰으로 스캔하면 다양한 주소 기반 서비스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소 기반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빌리지 내 MMS 측량을 통해 로봇을 위한 이동 경로 DB와 고정밀 지도를 제작합니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도로는 차량형 MMS 측정 장비로, 도보로 사용되는 길은 로봇형 MMS 측정 장비로 촬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드링크맵 표준을 활용하여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이동 경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속성 데이터를 추가한 주소기반 3차원 고정밀 지도를 개발하여 자율주행 로봇의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주소기반 이동 경로 DB와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우체국 택배 상자 기준 7칸, 적재 중량 100kg 및 잠금 장치가 적용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소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택배 보관소로부터 택배 수령을 요청한 세대에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 서비스를 실증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관리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본 사업은 국제표준 디지털 주소기반 배달점과 이동 경로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로봇 택배 서비스입니다. 국제표준 주소, 스마트시티와 소통합니다. 스마트빌리지의 주소를 국제표준 GS1 디지털 주소로 매핑하여 전세계 유일한 식별자로 활용하며 국제표준 ONS 기반 서비스 공유 플랫폼과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QR코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와 만납니다. 스마트빌리지 실내외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가시화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국제표준 EPCIS 2.0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스마트빌리지 스마트 서비스가 함께 소통합니다. 스마트빌리지 입주자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시민참여 리빙랩. 우리 모두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주소기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 운영과 스마트시티와 연결된 국제표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혁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협업기관들이 함께합니다.